오늘의 근사한 소식은 애플 실리콘 출시 1년 반이 지난 지금 맥의 최신 OS인 몬터레이에서도 옥테인 플러그인을 여전히 공짜로 잘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로의 애쉬입니다. 극악의 스케줄이 끝나고 좀 잠잠해져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네요. 막상 쉬는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몇 개월 동안 유튜브에 아무것도 업로드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진 않았는데 다시 시작할 겸 마음속의 응어리도 털어버릴 겸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참 영상 올릴 때는 일러스트 강좌로 계속 인사드렸는데 우프게도 가장 조회수를 높게 기록한 콘텐츠는 옥테인 플러그인의 인스톨 방법이었습니다. 달린 댓글도 참 많았는데요. 감사의 댓글도 많이 있었지만 거의 안 된다고 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제 시스템에서는 안 되나요? 또 몬터레이에서는 안 되네요.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돼요. 이 부분은 시네마 4D를 로제타 실행으로 강제 설정해 놓으면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시네마 4D 자체는 유니버셜 앱으로 인텔과 애플리 실리콘 모두 네이티브로 지원합니다만 옥테인 렌더러는 아직 X86 기반이라 인텔 CPU에서만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옥테인 렌더러가 2022년도까지 애플 실리콘 네이티브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직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소식이 없네요. 제 시스템에서는 안 되나요? 이건 오토유 홈페이지 포럼란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가스레드 아티클의 URL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명기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내장 그래픽 사용자는 인텔 스카이레이크 이상 그러니까 인텔 6세대 CPU가 달린 맥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AMD 그래픽 사용자는 폴라리스 아키텍처 이상 안전빵으로 500번대 이상 GPU를 달고 나온 애들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RX580, 베가 시리즈, 그리고 라데온 7, 5700XT, 6800XT 같은 모델이 되겠죠. 참고로 저는 6900XT XH 순행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 실리콘은 옥테인 렌더러가 어차피 GTX 3080이 달린 게이밍 랩톱만도 못하기 때문에 M1 프로가 달린 맥북 프로 32기가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 내장 그래픽만 사용하시는 사용자는 포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퍼포먼스가 워낙 안 나오는 데다가 열이 너무 심하거든요. M1만 해도 맥시 샘플을 32 정도로 작게 설정해 놔야 간단한 확인을 할 수 있을 뿐이지 M1 프로 이상은 되어야 쓸만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텔 내장 그래픽만 달려있는 구형 맥 사용자는 포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몬터레이에서는 안 돼요. 질문 댓글이 올라올 때만 해도 몬터레이용 무료 옥테인 플러그인이 없었습니다. 빅서까지만 되었었죠. 근데 이제는 확실히 있으니까 몬터레이용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헷갈리게도 다운로드 페이지 오토이, 샵, 프리트라이얼 란에서는 아직도 빅서만 언급되고 있지만 트라이 나우를 클릭해보시면 몬터레이용 플러그인이 확실히 있습니다. 참고로 빅서용 플러그인은 시네마 4D 20부터 23 버전까지 지원을 했고 몬터레이용 플러그인은 시네마 4D 21부터 25 버전까지 지원을 하네요. 아셨죠? 이제 옥테인 렌더러를 맥에서 사용하시려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확인. 자신의 맥이 지원되는 하드웨어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오토이 포럼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확인. 맥 OS와 시네마 4D 버전에 맞는 옥테인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셔서 플러그인 폴더에 복사하시는 거죠.
자잘한 팝업은 지난번 인스톨 영상을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로제타 설정. 시네마 4D를 반드시 로제타로 강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CPU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플 실리콘 한정일 때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몬터레이에서도 옥테인 플러그인 공짜로 잘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